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회에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편성 이유와 배경을 설명하고 의원들에게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시정연설에 나서지 않기로 했는데요. 11년 동안 이어진 우리 정치권의 전통이 끊어지게 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대통령 탄핵을 외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연설이 가능하겠냐는 입장입니다.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 돌파를 위한 국정 쇄신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이기종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올해 국회 시정연설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정부 예산안을 제출하며 국회에 협조를 요청하는 자리인데 지난해 윤 대통령의 연설을 포함해 11년 연속 현직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야당이 거리로 나가 탄핵과 하야를 외치는 국회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직접 연설해 주기를 원하는 당내 목소리도 있지만 차분한 연설이 되겠느냐며 정쟁을 연출하려는 야당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야당은 공세에 고삐를 쥐었습니다. 개원식도 오기 싫고 시정연설도 하기 싫다니 대통령 자리가 장난입니까? 국회 무시를 넘어 국민 무시입니다. 오는 10일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국정 쇄신 방안을 고심하는 대통령실은 일단 이달 초로 알려졌던 제2부속실 출범 시기를 두고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식 활동을 보좌하는 조직인 만큼 출범과 함께 여사 관련 논란, 앞으로 활동 범위에 대한 입장이 먼저 정리돼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현지 시간 5일 열리는 미국 대선 등 엄중한 외교 안보 현안이 많은 것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직접 입장 발표 시점도 외교 일정을 고려하면 현재로선 이달 말이 될 가능성이 우세합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